미닭소스에다가 치즈랑 베이컨 추가한 김치전을 만들 거예요. 1리터 남았다, 치고. 2月末に1回ソウルに帰ってきてからもう3ヶ月が経ちました。ぶっちゃけそこまで長い時間ではないんですけど、帰らないことと帰れないことは違くて<笑>もう韓国料理も食べたいし、母の手料理も食べたいし、東京にも韓国料理屋さんっていっぱいあるんですけど、まあ今は状況的に外に出るのもちょっとあれだし、 で、自分で直接作って食べるしかなくて、作るって言っても本当に大したことではないんですけど、普通にスーパーでも売ってる新大久保とかまで行かなくても普通に買えるキムチチヂミです。もともと韓国ではこういうチヂミを雨の日に食べる文化というかしきたりというか習慣というか、そう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ちょうど明日が雨だし。 원래 부침개라는 게 뭐 기본 재료 넣고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좋아하는 재료 넣고 구우면 끝이죠. 머리가 왜 이래? 사실 저는 매운 거를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위장 뒤집어질 만큼 매운 거를 먹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매운 게 불닭볶음면인데, 그래서 생각한 게 불닭 소스만 반죽에 좀 추가를 하면은 뒤집어지게 매운 김치전이 완성하지 않을까 싶어서, 완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머리가 정말. 아무튼 저는 불닭소스에다가 치즈랑 베이컨 추가한 김치전을 만들 거예요. 네, 재료는 여기 보시다시피 파랑 양파 그리고 베이컨 그리고 김치 치즈미 이게 원래 사투리인데, 부산 사투리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냥 치즈미라고 부르더라고. 이게 2인분인데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어. 1번에 물을 120ml 넣고 이를 넣어라. 이렇게 가루를 탈탈 털어놓고 물 120. 2리터짜리인데 반이니까 100. 1리터 남았다 치고 10분의 1 정도 넣으면 되겠네. 맛있다. 약간 묵은지. 묵은지 같은 느낌? 삶은 반죽에 이제 김치를 집어넣고, 비주얼이 좀 쇼킹한데? 미리 잘라뒀던 소재료를 다 집어넣겠습니다. 와, 이거 양이 좀 많겠는데? 나 화려한 정도는 불닭소스를 넣어야겠다. 남은 면은 어떡하지? 이거? 3분의 1만? 오, 너무 많이 했어. 시끄리고 할 수도 있지, 면은. 프라이팬 사이가 뭐, 좀더 흐르기 시작하긴가 봐. 이게 잘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개가 없어 그랬지.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인데. 어, 뭔가 뒤집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한번 해볼까?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하니까 재미들리는데? 근데 이게 재료가, 속재료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약간 좀 뚱뚱해져서 치즈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마지막 도전. 약간 손목 스냅 같은 거 있었는데. 오, 깔끔하게 성공. 이거 잖아요. 지방은 사기는 못해. 이거는 이제 막 많이 쓰기도 하고. 코가 좀더 가루, 그 고개 때 가리가리 시들이는 거지.
그냥 다 만들고 위에다 치즈를 뿌려서 이렇게 녹일 거예요. 스가 안에 들어가니까 뿌덕뿌덕해가지고 이게 다 안에 익은 건지 안 익은 건지. 지금 요리한다고 너무 더워가지고 땀 흘렸더니 지금 맛을 안 봐도 맛있는 걸 알 것 같아, 그치? 이게 맛이 없을 리가 없죠. 치즈에, 베이컨에, 김치에 되게 맛있어요. 진짜 안에 속재료 막 추가해가지고 먹으니까 약간 피자 느낌도 나고 오코노미야끼 느낌도 나고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불닭 소스를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넣었는데 매운맛이 없어. 약간 진라면 순한 맛 기준인 것 같은데? 이게 한국인들이 막 맵부심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맵부심을 불리려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매워. 제가 불닭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원래 한 판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남은 거 구워가지고 다시 더 먹어야겠다. 배가 안 차. 마지막 한 입. 근데 난 더 구울 거예요. 화면을 설치하기 귀찮아서 그냥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프라이팬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아까 안 익었던 거 같아. 아까 잘 안 익었던 위에다가 있었어. 두 번째 폰을 내서 처음 거보다 더 잘 떼고 있는 느낌. 아, 이번엔 치즈의 맛을 알아봐야겠다. 이면의 맛을 바삭바삭한 그대로 두 번째 판 구워봤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 선풍기 소리 때문에 오디오 안 될까봐 선풍기도 끄고 있어가지고. 또 이번에는 치즈를 안 넣었어요. 맛있겠다. 치즈 안 넣어도 맛있다. 치즈를 안 넣으니까 조금 더 김치 맛이 살아나는 듯한? 제가 지금 일주일에 5일은 일을 하고 이틀 쉬는 그런 생활이었는데 원래 지금은 일주일에 하루는 잠깐 사무실 나갔다가 이틀은 재택근무고 이틀은 코로나 휴가로 또 쉬는데 그래서 나름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촬영하고 남는 시간에는 운동하고 중국어 공부하고 그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일상이 굉장히 단조로워서 예전에 한글도 떼기 전에 완전 애기 때 사촌 오빠랑 우리 언니랑 같이 하던 게임이 있어요. 바람의 나라라고. 도토리 답한다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게임을 오랜만에 하려고 아침에 다운로드를 해놓고 나갔다 왔는데 25회 다운로드를 한 지 지금 6시간째인데 23%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갑자기 꺼졌어. 그리고 이케부쿠로에 신전떡볶이가 새로 생겼대요. 근데 지금 상황이 또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또 먹으러 가기도 그렇고. 이게 2인분이라는 게 말이 돼? 나 혼자 다 먹겠는데? 불닭 소스를 넣어서 살짝 매콤한 맛이 나기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맵진 않아. 확실히 원래 있는 그 기본 재료만 넣고 굽는 것보다 뭐 베이컨이니 야채니 이런 거 많이 넣어서 굽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오코노미야끼 같아. 약간 매운 오코노미야끼. 잠시만요. 인스타 라이브나 하면서 먹어야겠다.
굉장히 맛있으니까 싱가포르 이런 데 못 갈 때 한국 맛 느끼고 싶을 때 만들어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